네, 지난 2017년 학교 통폐합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북구 삼정초등학교. 3년 만에 다시 떠올랐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3년 전 통폐합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북구 삼정초등학교. 올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구조화 필요성을 이유로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육청은 목적은 지금이 호기이다. 학교를 적정 학교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고 재구조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SOC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접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분들 뭐 찬성하신 부분 학부모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떻게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지으면서 병행하면서 공사까지 하는데 교육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좀 공사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통폐합 논의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삼정초의 전체 학생 수는 65명. 반면 인근에 있는 도암초는 437명, 율곡초는 354명에 이릅니다. 교육청은 새 학교의 학생 수 감소 추세와 학교 주변 개발 계획 부재를 꼽으며 삼정초 학생들의 전학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재구조화 사업은 단순히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만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통학 편의, 또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18학급에 360명 이상의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을 해서 소규모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구청이 학교 부지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현재 갈등 해결에 따라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은 두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모은 상황. 앞으로 한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학부모 찬반 투표에 따라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윤재입니다.